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은 3년간 고수해오던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고 한국은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도쿄 현지에 김정우 기자를 직접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회담 성과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김정우 기자, 일본 정부는 그동안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수출 규제는 무관한 일이다 이렇게 주장해 왔는데 결국 이번 방일의 첫 성과가 됐군요. 네, 한국 측에선 이창량 산업장관이 이곳 도쿄에서 오늘 오후 직접 발표를 했는데 그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를 즉각 해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에 따라 곧바로 WTO 제소를 취하하게 됩니다. 여기에 수출 저차 간소화 국가인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다시 포함시키는 것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일 관계의 대부분 쟁점이 2018년 징용 배상 판결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한국의 해법 발표에 따라 수출 규제가 먼저 해제된 겁니다. 여기에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의 심각함을 공유하면서 군사 정보를 교환하는 지소미아도 곧바로 정상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안보 대화를 조기에 재개하고 경제안보협의체도 출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5년째 중단된 외교 국방 라인의 안보 대화까지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 답방 관련 질문엔 셔틀 외교 재개로 적절한 시기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예, 오늘 저녁 만찬은 아주 유서 깊은 경양식 집에서 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저희가 해드린 바 있는데 지금 김 기자 뒤로 보이는 출입구 보이는 그곳이 바로 그 만찬장인가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 며칠 전부터 그 128년 역사의 경양식 집으로 굉장히 유명세를 탄 곳입니다. 제 지금 주변으로 너무 많은 그 한일 양국의 취재진과 그리고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들어 있는데 오모테나시 그리고 오므라이스로 대표가 되는 곳이죠. 만찬을 마친 양국 정상이 잠시 뒤 이곳에 와서 제2의 친교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오모테나시는 극진한 환대를 뜻하는 일본어인데 윤 대통령이 과거 긴자거리에 이 식당을 방문해 오므라이스를 즐겼다는 사연을 일본에서 파악해 이례적 2차 회동 장소로 선택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미 지난해부터 다자 회의를 통해 여러 차례 만나긴 했지만 이번 만남을 통해 신뢰를 쌓았다고 밝혔는데 기시다 총리의 답방을 통해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한일 관계 개선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TV조선 김종호입니다.